하고 싶은 게 뭐냐면 카페에 글을 좀 봤는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좀 보인다고 해가지고 칠치에 있는 그 대기업 형님께서 우호적인 공부를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접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재미삼아서 뭐 진지하게 뭔가 하는 건 아니고 재미를 삼아서 그리고 또 어떤 콘텐츠를 위해서 한번 우학구님을 좀 알아보는 콘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그 고정적으로 자리를 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도 계속 방송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늘의 콘텐츠 우학구 알아보자! 제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 좀 사실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잘 여러분들이 걸러서 들어야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디자인이 되게 좀 굉장히 좀 싼 티가 나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에? 우왕굿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이게 뭐냐, 본격 미연해지는 만화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유행어예요. 우왕키, 굿키, 이게 유행어야. 그래서 이 우왕굿님이 이제 방송 아이디를 우왕굿으로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이미 누군가 그 아이디를 쓰고 있었어요, 닉네임을. 그래서 왕에서 왁으로 바꿉니다. 우왁굿으로 바꿨다고 해요. 본인의 닉네임조차 인터넷에서 유명한 밈을 통해서 우왁굿님이 자신의 닉네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왁굿님 방송에서 좀 이게 파생된 신조어가 좀 많아요. 그 레게노 있죠, 레게노. 저도 처음에 이 단어를 접했을 때 레게노가 뭔 말이야? 이랬는데 레전드를 누가 잘못 읽어가지고 레게노가 됐다는 거야. 마인크래프트 콘텐츠를 했을 때 이게 레전드인데 이 맨 마지막에 알파벳을 오라고 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학구님이 그렇게 읽은 게 아니고 아내분께서 옆에서 보다가 레게노라고. 근데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우학구님이 레게노는 나의 손을 떠났다. 레게노를 쓴다고 해서 뭐 두노왁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설명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쿨하게 나를 그렇게 뭐 신경 하지 마라. 약간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용어. 자,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이게 또 우학구님 방송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뭐 강조했다고 합니다. 알잘딱깔센 이 용어를 어디서 난 처음 접했냐면 나는 그 TV 프로그램 SNL에서 난 접했어요. 나는 이게 인터넷 용어인지도 난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나는 와 정말 이게 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좀 신기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경력이 있다는 걸 또 알아냈어요. 이분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한번 보면은 아예 숭배 방송이 아니라 알아보는 거야. 왜 이래? 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숭배 방송이 아니라 어떤 행적을 걸어왔는지 함께 얘기하는 방송이에요. 숭배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알아보다가 이 우학구님이 웹툰을 연재했대요. 뜨라는 커뮤니티에서 낄낄툰을 연재를 했고요. 네이버 웹툰에서는 이거 내가 조금 읽어봤거든요. 옛날부터 약간 어떤 이런 드립이나 어떤 이런 개그 있죠? 뼛속까지 뭐가 있으신 것 같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또 이 뒷장에 또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 이분이 떡잎부터 인터넷 방송인의 재능이 있었다는. 닥쳐. 이분이 인터넷 방송을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중학교 1학년 때요, 바부코리아라는 엽기 사이트의 부운영자 출신. 이제 바부코리아는요, 그때 유명했던 또 야후코리아의 포탈 검색 사이트를 패러디해서 이름을 지은 사이트예요. 근데 내가 또 보니까는 노란 국물로 유명하대. 그러니까 그 되게 엽기적인 거잖아. 그게 진짜 약간 극혐이에요. 이게 그 5바이트 안 돼요. 5바이트고 이게 그 시리즈물이 있어요. 뭐 파란 국물, 약간 진짜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엽기야. 빨간 국물, 갈색 국물. 여러분들 이게 무슨 국물을 뜻하는지 약간 유추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게 색깔마다 국물이 한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는 그 되게 엽기적인 그런 컨텐츠들이 뭔가 되게 유행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인터넷 커뮤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활발하게 돌아다녔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게 빨간 얘기 아니고요. 이거는 가장 그 아내분이 가장 닮았다고 생각되는 연예인이에요. 오창성님. 그리고 이 우악구님은요, 뭔가 사생활 침해를 받고 싶지 않으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이분의 목소리만 듣고서 유추해서 팬아트 공모전을 열었는데, 이게 이제 2015년대에 팬아트 공모전 출품작으로 우수상을 받았던 작품이에요. 아, 그리고 이분이 방송 중에 신체 부위를 적지 않게 좀 노출을 했나 봐요. 그 시청자분들이 공개된 신체 부위를 짜집기 위해서 만든 이미지가 하나 또 있어. 아씨.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왁조디아라고 해가지고요. 예. 방송 중에 공개가 된 신체 일부들을 팬들이 합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아니 근데 가랭이까지 팬분들이 놓치지 않고 여기다 합성을 또 하셨어요. 예. 아, 인스타에 풀샷이 올라왔어? 인스타에 뭔 풀샷이 올라왔다고? 아, 이거 잠깐만, 이거 궁금해서 못 찾는데. 예. 잠깐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거, 자. 팬덤명, 팬츠예요. 우악구님이 방송에서 시청자들의 행동이 저들과 같다. 심팬치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 우리는 토악질 아닌가요? 뭐라고요? 뭘 토악질이에요? 약간 내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멍멍이 돼지라고 부르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가요? 시청자분들 보고 약간 공감이 되지 않아요? 진짜? 공감되죠? 너희들이잖아. 너네잖아. 너네잖아! 근데 이런 센스 같은 건 어떻게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진짜 이런 센스는 타고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치 있다는 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 길을 빼놓는다는지 빼놓다는 너 이게 무슨 말이니? 그래도 할 줄 아는 거 있어서 다행이네. 부럽다 쟤는 유인원 취급 정도는 받네. 아, 개돼지는, 야, 개돼지도 IQ 높아. 참고로 이제 저희 방 시청자분들의 팬네임은 가축이거든요. 어떡하지, 이거 바꿔야 되나? 보고 갈 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왁타버스 3개가 있는데 이게 너무 방대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내가 자료를 만들 순 없었어. 근데 이게 약간 좀 심오한 것 같아요. 뭔가 그 세계관이 많이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딱 야 완전 약간 VR스러운 그런 세계관이야. 진짜 VR의 세계관이야. 아프리카니뇨 아직 VR이 아직 잘 먹히는 그런 분위기는 지금 아닌데 VR이 좀 먹혔으면 좋겠네요. 이제 끝!